요즘 뭐 샀는지 사탄 패션 아이템 소개하는 네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패션 아이템 뿐만 아니라 어떤 거 구매했는지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드리는 컨텐츠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이제 한 두세 달 동안 이거를 못 찍었어요. 제가 이사니 뭐니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들은 그동안 이제 두세 달 동안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너무 많은 제품들을 샀는데 좀 추려서 비교적 최근에 구매한 것들 위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오리지널 스포츠라는 브랜드 제품인데요. 사실 이 브랜드 여러분 다 이미 알고 있어요. 프로스펙스에서 나온 영 캐주얼 라인 브랜드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새로운 브랜드를 뭐 브랜드인지 라인인지 캡슐 컬렉션으로 시작을 했는데 옷이 진짜 기본적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아까 인사할 때 입고 있던 옷 있죠? 그것도 같은 브랜드 옷이랍니다. 짜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옷은 스웻 팬츠인데요. 네이비 색깔의 스웻 팬츠고 스웻 팬츠 같은 경우는 좀 펑퍼짐하고 루즈한 패드로 입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가장 큰 사이즈를 좀 시켰고요. 이거는 카시란을 통해서 최근에 발매됐는데 인기가 벌써 거의 다 품절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 라인 제가 봤을 때 진짜 너무 괜찮아요. 진짜 그 수많은 맨투맨들이 있겠지만 핏이 너무 예쁘고 제가 이거를 바지랑 아까 입고 있던 지금 이 옷 맨투맨을 입고 나갔었는데 그날 다 이 브랜드 어디 거냐고 저한테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리지널 스포츠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었고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이런 모자도 있는데 이거 코듀로이 소재예요. 그래서 되게 가을에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고 이 팬츠랑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같이 매치해주기가 참 좋더라고요. 짜잔! 비니도 예쁘죠? 제가 비니를 좀 잘 안 쓰긴 하지만 앞으로 좀 많이 쓰고 다니려고요. 써보니까 생각보다 귀엽더라고요. 착용하는 거는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프집 셔츠입니다. 요거는 브룩스 러닝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브룩스 러닝이라는 이 브랜드는 100년 정도 된 되게 유명한 브랜드예요. 저는 사실 이 브랜드 옷을 이제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서 받게 되긴 했는데 옷 자체가 딱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평상시에 활동하면서 입기 좋은 스타일이라서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를 별개로 해주고 싶었어요. 그냥 되게 심플하지만 예쁜? 간절기 입기 좋은 느낌이라서 한번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하프집 말고도 후드도 있는데 후드도 예쁘더라고요. 다음은 나이키에서 산 바람막이입니다. 네. 귀엽죠? 딱 그냥 제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그냥 딱 컬러만 보고 아 이건 사야 돼 이건 내 거야 하는 느낌으로 샀습니다. 저희 집 이제 집들이 소개해서 보여드렸다시피 거실이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운동할 때나 동네 마실 나갈 때 입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했어요. 가격대는 10만원대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렇게 뒤에 백에 보면은 나이키라는 로고가 재밌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쌀쌀할 때 반팔만 입기에 좀 뭐하고 동네 돌아다닐 때 위에 하나 걸쳐주기에 딱 좋은 느낌입니다. 다음은 셔츠인데요. 요거는 아토르라는 브랜드의 그라데이션 셔츠입니다. 사실 이 아토르는 제 친구 유리가 운영하는 브랜드인데 이것도 그거랑 별개로 제가 구매를 했고 그리고 너무나 예쁘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들고 왔어요. 하늘색에서 짙은 남색까지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오묘하고 너무 예뻐요. 지금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긴 하지만 여름철 지금 같은 날씨에 하나 걸쳐주기에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너무 예쁘다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물어봤어요. 어디 제품이냐고. 근데 이거는 이제 아토르라는 제품이고요. 인스타그램에서 아토르 오피셜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시티 자켓입니다. 하울할 때 꼭 빼먹지 않는 브랜드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인스턴트 펑크 제품이고요. 이런 스타디움 자켓인데 여기가 데님 소재가 들어간 게 또 특징이에요. 뭐 인스턴트 펑크는 워낙 데님 맛집으로 유명하니까 또 이렇게 데님이랑 같이 믹스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칫하면은 굉장히 꽈잠바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
이런 소매 라인의 이런 라인 포인트 같은 것 때문에 꽈잠바 같은 느낌을 좀 탈피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요거를 입고 나갔는데 사실 아직 요거 입긴 더워요. 근데 옷이 너무 예뻐요. 이런 데님 소재의 옷을 입을 때는 청청 이런 코디도 좋아하기 때문에 청바지를 입고 나갔었는데 친구가 너무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입어보니까 단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안에 보시면 안주머니가 없어. 이런 스타디움 자켓에 안주머니 하나 만들어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안주머니가 없어서 하나 있었으면 좀 더 편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제가 이 브랜드 진짜 많이 도와주고 띄워줬다고 저는 제가 조금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은 제품을 제 채널에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자, 더 뮤지엄 비지터입니다. 계속 신제품이 나오면 여기엔 자꾸 손이 가. 진짜 가격이 사실 그렇게 착하지가 않아서 고민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집에 배송이 와있어. 이번에 구매한 제품들 소개해드릴게요. 자, 먼저 자켓을 하나 구매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얇아요. 짜잔. 컬러는 세 가지로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자, 저는 하늘 색깔을 샀습니다. 먼저 뒷면을 보여드릴게요. 글자로 프린팅이 되어 있어요. 더 뮤지엄 비지터 이제 아트 러브라는. 그리고 제가 이걸 또 왜 또 샀냐면 앞에서 봤을 때 사실 별거 없는데 이 별거 없는데도 이런 디테일 때문에 팔이랑 어깨 쪽 라인에 이런 지퍼가 있는데 이게 쫙 다 열려요. 이렇게 쭈루루루루 열리면 여기 안에가 그냥 보이는 거야. 약간 네이키드한 느낌 알죠? 그래서 이건 조금 섹시하게 연출이 가능하겠다. 안에 약간 민소매 같은 거 섹시한 거 하나 입어주고 안에가 이렇게 살짝 비치거든요? 손이? 그래서 이거 약간 그런 느낌 아시죠 여러분? 실루엣. 그래서 약간 그렇게 입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샀는데 아직 사실 밖에 나갈 때 입어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안에 슬리브리스 입을 게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슬리브리스를 하나 구매를 해서 같이 한번 더 추워지기 전에 입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바지인데요. 짜잔. 이거는 베이지 색깔의 스트레이트 팬츠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너무 잘 샀다고 생각하고 제가 좋아하는 핏인데 사이즈가 허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제가 기존에 여기 바지를 몇 번 입어봤는데 그래서 그냥 뭐 라지 맞겠지 하고 시켰는데 라지가 좀 커요. 완전 남성분들 위주의 사이즈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제품 보여드리면 자, 이 옆에 보시면 이렇게 가죽이 덧대져 있어가지고 요거 옆에서 봤을 때 아주 귀여운 거 아시죠? 귀엽고요. 그리고 베이지 컬러 자체도 좀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 튀지도 않는 그냥 적당한 색의 베이지고요.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패치 짜잔! 베를린 페리스 서울이라는 패치가 붙어 있어서 요거 때문에 샀지고 이거 하나 붙여놨다고 산 건데 살짝 입어봤는데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허리를 수선을 할지 벨트를 차서 입을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This is Neverdale. 요거는 하울에서 처음 소개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디네데 과거에도 많이 사 입었었는데 한동안 좀 입고 살다가 최근에 더현대를 처음 방문했는데 디네데 매장이 지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구경을 하다가 이거 예쁘다 해서 하나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바지예요. 짜잔. 이게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신상품이더라고요.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던 바지처럼 패치워크 디테일이 있는 제품인데 너무 내 스타일이란 말이지. 짜잔. 예쁘죠 여러분? 패치들이 알록달록하게 붙어있는데 바지를 이제 거기서 피팅을 해봤는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사이즈도 잘 맞고 앞에 뒤에 이렇게 현란하게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쁘죠 여러분? 가격대가 13만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디네데 바지가 이렇게 비쌌나 싶기도 한데 일단은 예쁘니까 샀어요. 최근에 좀 이제 입어보려고 어떻게 입을지 좀 고민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M사이즈 구매했어요 여러분. 다음은 자켓입니다. 요거는 트위드 트러커 자켓인데요. 제가 사실 집에 이런 트위드 소재의 제품이 처음이에요. 구매한 건 아니고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 브랜드는 음양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약간 동양적인 요소를 좀 가미를 많이 하는 브랜드더라고요. 이 단추 같은 거 보면은 그냥 단추가 아니라 이런 거 뭐라 그래? 신기하죠?
그래서 뭐 조금 그 브랜드를 전개하는 그 내용이 조금 독특하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지루하게 그냥 이렇게 일자로 잘라놓을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약간 라인 곡선이 들어가게 재단을 해놨더라고. 트위드 자켓은 처음인데 트위드는 워낙 이제 또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포멀한 느낌이 나거나 단정하게 입고 싶을 때 이걸 한번 입어보려고 합니다. 예쁘다. 다음은 자라에서 산 조끼입니다. 아, 이거 살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가을이잖아. 가을이니까 사야지. 딱 가을에 어울리는 색깔일 것 같아서 샀어요. 이제 이런 조끼 같은 경우에는 맨투맨이랑 같이 레이어드 하거나 아니 셔츠 하나 받쳐줘서 레이어드 해주면 진짜 예쁜데 저는 뭔가 딱 얘를 봤을 때 엄청 짙은 색깔의 데님이랑 얘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구매를 했거든요. 이 가격이 사실 9만원이에요 자라에서 9만원이 좀 비싼 거죠, 그렇죠? 일단은 저는 뭐 이제 컨텐츠로 여러분들한테 룩북이나 이런 걸 소개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스입니다. 코스는 브이로그에서도 최근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여러분 뭐 아실 것 같아요. 자, 목정욱 컬렉션입니다. 캡슐 컬렉션. 그래서 제가 이거 입고 나왔잖아요. 이거 M사이즈거든요? 너무 예뻐. 근데 이거 진짜 요즘에 품절 빨리 되던데? 구매하실 분들 얼른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코스야 뭐 워낙 너무 유명하고 질 좋기로 소문이 난 브랜드다 보니까 제가 딱히 뭐 여러분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살 여유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저렴한 가격에 이런 퀄리티 좋은 제품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저는 진짜 강추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 니트 제품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음은 요거는 스카프인데 이것도 좀 엄청 커요. 좀 큰 사이즈의 스카프거든요. 지금은 좀 하기에는 더울 것 같은데 이제 겨울이 오면은 검정 색깔 코트나 베이지색 코트에 위에다가 같이 매치해주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 프린팅 자체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단조로운 룩에 이런 걸로 그냥 하나 탁 걸쳐져가지고 시크한 멋을 더하는 거죠. 이거는 반팔. 반팔도 반팔 티셔츠까지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 코스 제품들은 우리 한국의 유명한 아티스트랑 콜라보한 제품이다 보니까 꼭 소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다음은 아미 제품입니다. 또 아미는 또 제가 너무 사랑하죠, 아미는 뭐. 자, 이거는 뭐냐면 반지법. 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 반지법 브로건 민트 색깔 바지예요. 예쁘죠? 두 개를 같이 매치해서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색깔 조화가 되게 잘 어울리는 조화라서 턱이 잡힌 팬츠라서 또 입으면 또 예쁩니다. 다음은 아츠 오브 필드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저도 처음이에요. 제가 이 브랜드 사이트 들어가서 구경해보니까 아니 옷이 예쁘더라고. 옷이 약간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 51% 같은 무드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입었을 때 굉장히 섹시할 것 같은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옷 핏 자체가 약간 그 몸을 좀 부각시켜주면서 그 옷에서 나는 그런 섹시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브랜드가 딱 그렇더라고요. 자, 이거는 맨투맨인데 저는 두 개 다 M사이즈예요. 팔라인에 보시면 이런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게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진짜 달라요. 이런 게 들어갔을 때 진짜 라인이 좀 섹시해진다고 해야 되나? 맨투맨인데도 좀 더 무드 있는 느낌이 날 때 이런 저는 라인 디테일 좋아하거든요. 바지는 기본 블랙인데 블랙 팬츠인데 이거 보니까 옆에도 조금 아 여기가 소재가 다르구나. 저 이거 지금 처음 열어봤거든요. 예쁘다. 택바 너무 예쁜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속 라인이라는 걸 강조했는데 이게 그냥 민자 바지일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라인이 굉장히 강조된 바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입었을 때 진짜 예쁘다니까? 이따가 이거 무조건 입어볼게요. 여기에 있는 면 소재랑 이거는 무슨 소재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두 개의 소재가 달라요. 그 믹스 매치가 되어 있네. 첫인상 아주 좋다. 자, 이제는 신발인데요. 신발 먼저 보여드릴게요. 짜잔. 요거는 싸에. 싸에라고 있는 거 맞나? 싸에라는 브랜드인데 국내 브랜드는 아니고 국외 브랜드예요. 해외 브랜드이고 이거는 소재가 비건 소재예요. 비건 소재.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데일리하게 신기에는 조금 컬러 포인트 없이 그냥 이런 블랙 앤 화이트로 선택을 했거든요. 레더 신발이고 색깔이 완전 쨍한 화이트는 아닌 것 같고 살짝 아이보리 느낌이 있는 스니커즈예요. 예쁘다. 지금 몇 번 신고 나가가지고 바닥이 조금 더럽네요. 네. 착화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은 나이키입니다. 제가 또 나이키를 소개를 안 하면 섭하죠, 이제는. 그쵸? 나이키도 뭐 이제는 하나씩 꼭 소개를 하는데, 사실 그동안도 신발을 여러 개 구매했지만, 딱 두 가지만 오늘 소개할 거예요. 나이키 서울입니다. 덩크 서울. 요거는 이제 명동에 나이키 서울이 오픈하면서 이벤트로 제작된 이제 한정판 또 신발인데, 당첨이 됐어요, 제가. 아니, 그렇게 한 번 안 주더니 이번에 당첨이 됐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또 이렇게 받게 되는데, 아직 한 번도 착용은 안 했고요.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코가 에나멜 소재예요. 톱박스가 에나멜 소재라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빛에 따라 반짝반짝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컬렉션이다 보니까 이렇게 태극기, 그리고 나이키라는 이름도 영어가 아닌 나이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착용하진 않았지만 조만간 신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발을 절대 리셀하지 않습니다. 다 제가 신을 거예요. 예쁜 건 내가 신어야지. 그걸 왜 팔아? 다음은 두구두구두구두. 뭐 박스만 보고도 알고 아시는 분들 있을까요? 트래비스 스캇 그리고 나이키랑 콜라보한 로우 제품인데요. 저도 로우 제품인데 하나 저도 뭐 있어야죠. 트래비스 스캇은 처음이야. 짜잔. 와, 얘는 진짜 콜라보 그 패키지부터가 다르다. 뭐 쓰레기긴 하지만요. 버리고. 이 트래비스 스캇은 워낙 유명한 또 이제 미국의 아티스트인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제 계속 꾸준히 나이키랑 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신발이 나왔지만 저는 처음이에요. 당첨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소개해 드릴게요. 짜잔. 너무 예쁘죠, 여러분. 트래비스 스캇 조던 로우. 아, 너무 예쁘다. 이 수우시가 반대로 된 게 특징이잖아요. 이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이거든요. 오, 어떻게 이거 아까워서 이걸 신을 수 있겠지? 저는 이거를 국내 어플이 아니라 이제 중국 친구 통해서 사가지고 지금 국내에 나온 그 택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금 끼워져 있거든요. 컬러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이 프라그먼트 표시 예쁘죠? 아, 얘도 진짜 빨리 신고 나가고 싶어. 가을에 딱이야 지금. 지금 같은 날씨에 이거 신발 하나 신어주면 그냥 끝나는 거야. 또 끈이 이렇게 세 가지나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묶여있는 것까지 끈이 총 4개네요 아마 지금 가격이 한 100만, 130만원 정도 하나? 그 정도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저도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뭐 한번 신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 두 개까지는 안 바래요. 하나만 있으면 좋게. 다음은 제가 캐시패션 통해서 구매했던 제품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테레에서 구매했던 거는 이제 아시죠? 네, JW 앤더슨 토트백인데 저 지금 처음 언박싱 하는 거예요. 아, 처음 이걸 뜰 땐 기분이 너무 좋단 말이죠. 그래서 예쁘게 뜨고 싶은데 사실 그게 잘 안 돼. 과연 실물이 어떨지. 짜잔. 오, 아, 크기가 생각보다 조그맣다. 귀여운 사이즈네. 마이테레에서 구매했던 건 이 앤더슨 로고가 들어간 크로스백을 구매했어요. 이제 크로스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핸드 토트로도 가능한 제품인데 제가 기존에 들고 다니는 토트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작네요. 내부에도 그렇게 크게 포켓이 하나 있어서 여기 분리가 가능합니다. 관세까지 한 40만원 정도에 구매했던 것 같아요. 비닐 같은 거 다 떼버리고 어차피 바로 쓸 거니까 이것도 한번 매볼게요. 잘 메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프라다. 박스가 굉장히 크네. 이 프라다는 팝패치에서 또 이제 마찬가지로 구매했던 제품이고요. 요거 예쁘다. 프라다 이렇게 포장해놓은 거. 이 분홍 밴드 내가 써야지. 자, 열어볼게요. 프라다 또 모자는 처음이라고요. 짜잔.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근데 이렇게 원래 챙이 짧았나? 또 길지 않나요? 왜 이렇게 짧아 보이지? 여기가 좀 더 이렇게 길지 않았나? 원래 이랬나? 느낌 기분 탓인가?
프라다 트라이앵글 로고 버킷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X 라지 사이즈를 샀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 모르겠네. 내 머리 엄청 작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예쁘기는 진짜 기가 막히게 예쁘네요. 이게 또 나일론 소재라서 이건 리나일론 버전은 아니거든요. 오리지널 버전인데 이거 이따가 한번 같이 써보겠습니다. 대충 동네 나가거나 마스크 쓰고 다닐 때 써야지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자 마지막 제품인데요. 마지막 제품은 패션 아이템은 아니고 제가 요즘에 집에서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히녹이라는 이제 탈취 스프레이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편백수 그 약간 소나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향이 나는 제품인데 이런 거 이제 소파에 한 번씩 착착 뿌려주거나 현관 아니면 옷 그리고 침대 이불 이런 데 뿌려줘도 너무 활용도가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었어요. 향 자체도 너무 좋고 이게 또 탈취가 되는 거다 보니까 확실히 한 거 안 한 거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맨날 데일리하게 애를 아침에 일어나면 축축 뿌리는데 이런 거 하나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생활의 질 약간 행복도가 5% 정도는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큰돈 그렇게 비싼 제품 아니니까 여러분들 기분 내거나 전환할 때 또 이제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주려고 들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아까 가장 이제 오프닝 찍을 때 입었던 맨투맨이에요. 이게 이제 오리지널 스포츠 제품인데요. 핏 자체 너무 괜찮지 않아요? 그쵸? 이 상의는 라지 사이즈거든요? 바지는 제일 큰 거예요. 제일 큰 거를 좀 입어줘야지 밑에가 이렇게 여유있게 좀 떨어지는 핏이 좀 예쁜 것 같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평상시 입기 너무 좋은 핏이에요. 예쁘잖아. 그리고 아까 이렇게 비니까지 비니 이렇게 써주는 거지. 밤톨이네요. 모자 한번 써볼까? 앞머리가 길어가지고 앞머리 좀 파마를 해서 빠글빠글하게 해서 저는 이런 모자 같이 쓰고 싶어요. 다음은 브룩스 러닝의 하프집 입어봤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보다 실제로 입으니까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카라를 세워도 되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눌러줘도 되는데 이건 진짜 연출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접어줘도 됩니다. 뭐 그냥 깔끔한 아이템인 거죠. 이 정도면 색깔 네이비라서 더 예쁜 것 같아 블랙보다. 다음은 아미 제품 입어봤습니다. 제가 이거 딱 입자마자 아 역시 아미는 아미다 이 생각 바로 했어요. 너무 예뻐요. 진짜 핏이 어쩜 이래 예쁘죠. 아니 이 민트랑 이 상의가 이렇게 잘 어울릴 일이냐고. 그리고 이 상의가 흐물흐물하는 게 아니라 좀 빳빳하게 이렇게 지금 각이 살아있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오히려 이게 후드가 아니라 이렇게 반지법인데 후드처럼 이렇게 주머니가 있으니까 이것도 되게 신선하고 좋아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나는 아미다 하는 것보다 약간 은은하게 로고 플레이 이것마저 마음에 드는 지금 착장입니다. 너무 예쁜데요? 다음은 아토르의 그라데이션 셔츠 입어봤어요. 여러분 이것도 진짜 아까 영상에서 소개했던 거랑 입은 거랑 느낌 진짜 다르죠? 입으니까 훨씬 예쁘죠 옷이. 이게 사람이 옷을 입어봐야 된다니까? 특히 이거는 이렇게 화이트 팬츠랑 매치해줬을 때 너무 예쁜 거예요. 옷이 화사하면서 얼굴이 그냥 한 톤이 밝아져. 날씨 좋은 날에 지금도 입고 나가기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 스킨에 닿아도 민감하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점이 딱 이렇게 흔들어봐도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는 느낌 보이시죠? 근데 이건 이제 사이즈는 원사이즈여가지고 여성분들이 입으면 좀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저랑 좀 비슷한 남성분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게 제가 또 하나 활용을 하자면 약간 이런 식으로 비치웨어 같은 느낌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열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딱 해변에서 살짝 옷 추워할 때 이렇게 옷 위에 걸칠 거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으로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다음은 디스 이즈 네버데 팬츠라 JW 앤더슨 가방 같이 매치해봤어요. 가방이 너무 납치하길래 안에 쿠션 없더니 또 모양이 이상하네. 네, 이런 조합도 괜찮지 않나요? 끝 여름에 이렇게 바지 팬츠로 포인트 하나 주고 그리고 가볍게 가방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면 이제 활동하기도 좋고 예쁘잖아요. 얘가 이제 이렇게 토트도 되지만 이 끈은 가죽이에요. 여기는 가죽이라서 크로스로 한번 매치해볼까요? 제가 지금 안 사실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줄이 되게 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줄이 이렇게 밖에 안 돼요, 제일 긴 게. 그래서 사실 완전히 크로스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핸드 토트는 어깨 이 정도 토트. 근데 뭐 저는 어깨에 매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이게 호불호가 있다 보니까 요거 하나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어깨에 매도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가방이 그냥 너무 진짜 예쁘니까 그냥 이렇게 매줘도 시크하게 멋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바지 톤이 완전 약간 회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레이 베이지 느낌이어가지고 이런 지금 흰 티를 입으니까 얘가 좀 동동 뜨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를 조금 톤 다운된 색깔로 맞춰주면 예쁠 것 같아요. 다음 룩은 인스턴트 펑크 자켓을 매치한 룩인데요. 딱 그 대학교나 대학원 훈남 룩이라고 해야 되나? 죄송합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번 매치를 해줘 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입었던 그대로 흰 티는 안에 받쳐주고요. 그리고 같은 데님을 매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나이키 서울. 예쁘다, 실제로 착용해보니까. 그쵸.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 실루엣. 자켓 너무 예쁘죠? 오히려 이렇게 길지 않고 저는 이런 바시티 자켓은 크롭한 느낌이 힙하고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딱 제 체형이 잘 맞아요. 큰 거 안 하고 미디움 했어요. 일부러. 보통 이런 이제 또 바시티 자켓은 넉넉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깨 라인도 좀 밑으로 쳐져 있고. 그래서 요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더 뮤지엄 비지터 룩을 한번 입어봤는데요. 일단 바지 어때요? 바지 예쁘죠? 확실히 아까 입었던 그 디네드 팬츠보다 더 폼이 여유가 있어요. 굉장히 넓어요. 근데 주먹이 하나가 거의 들어갈 것만큼 저한테 허리가 너무 크거든요. 허리는 좀 수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웬만하면 벨트 안 차고 입고 싶어가지고. 근데 너무 예쁘다 이거. 되게 스트릿한 무드 많이 난다. 지금 핏이 너무 좋거든요, 저는. 근데 좀 많이 구겨졌네요. 다려야겠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요거 또 같이 한번 입어볼게요. 사실 지금 룩에는 또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일단 입어보자고요. 짠. 여러분, 저 지금 안에 아무것도 안 받쳐 입었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옷에 안에 비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거를 좀 은근히 드러낼 때 좋은 그런 느낌인데 좀 어렵다 이 옷. 이 팔 비치는 거 보세요, 이렇게. 등도 다 비치겠는데? 얘는 어떻게 입어야 될까? 좀 어렵네. 그래서 좀 과감하게 할 땐 얘를 쫙 내려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가슴이 보여. 약간 오우씨 이거 좀 아닌데. 그래서 안에 하나 받쳐서 입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입기에는 좀 너무 민망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차라리 이제 안에 이렇게 흰티 하나 또 받쳐봤는데 이렇게 흰티 좀 큰 거, 박시한 거 안에 받쳐가지고 루즈하게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예쁘다, 안에 이렇게 비추니까. 그쵸? 그리고 아예 그냥 이렇게 진짜 완전 스트릿한 무드로 크게, 다 바지도 크게, 위에도 크게 또 이렇게 입고 다니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짜잔, 여러분, 이번에는 트위드 트러커 자켓을 한번 입어줘 봤습니다. 너무 예쁘죠? 생각보다 이게 너무 고급스럽고 단정한 느낌이 낭낭해. 되게 세련됐어요. 확실히 차분한 느낌이 많이 들고. 그리고 저는 얘를 지금 이제 검정 슬랙스랑 같이 매치를 해줬고요. 일자로 떨어지는. 그리고 이 신발도 아까 소개해드렸던 싸이의 가죽 스니커즈 같이 매치해 줬는데, 이런 클래식한 스니커즈는 진짜 아무데나 신어도 뭐 그냥 다 잘 어울리죠. 그래서 이 스니커즈 선택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또 블랙이다 보니까 너무 매치가 잘 돼. 예쁘죠 여러분, 이 트위드 자켓. 근데 이 트위드 자켓 진짜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드는데 제가 라지 사이즈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넉넉하다라는 느낌은 사실 잘 안 들어요. 근데 이런 트위드 자켓은 사실 핏하게 입는 게 전 이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보다 좀 체격이 크시거나 덩치가 있는 분들은 아마 좀 작지 않으실까 이런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강렬한 색깔의 나이키 바람막이를 입어줬습니다. 또 이런 바람막이 컬러도 이렇게 생각보다 입어보니까 엄청 튀지 않죠? 튀나? 네. 우리 집 거실이랑 너무 잘 어울려. 나 이거 거실에서만 입어야 될 것 같은데? 노란 색깔로 이렇게 지퍼 색깔 들어간 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사이즈 저 X라지 샀고요. 백 쪽에도 나이키 로고 들어간 것도 예쁘네요. 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니트는 그때 영상에서 보여드렸으니까 니트는 지난번 브이로그 영상 가서 어떤 핏인지 봐주시고요. 요거는 아트웍이 들어간 셔츠인데 셔츠가 꽤 많이 커요. 이 완전 오버사이즈라서 길이가 진짜 길죠. 완전 길어. 내 팔보다 지금 여기 셔츠 끝이 더 길어. 그래서 여기 아트웍이 들어간 건데 이게 또 릴렉스드 핏이라 몸이 굉장히 편하네요.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서 잘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빼서 입으면 좀 많이 큰 느낌이 있어서 한번 넣어 입어볼게요. 이렇게 넣어서 입으면 완전히 그 아트웍이 사라지거든요. 아, 살짝 보이네요. 살짝 보이네요, 포인트로. 그래서 약간 이게 지금 사이즈가 저한테 좀 큰 느낌이긴 한데 이런 느낌도 좀 드레시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아예 깔끔하게 입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커스 목정욱 작가님 컬렉션 반팔을 입어봤습니다. 이 반팔에도 역시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반팔 소재가 굉장히 좋아요. 이거 세탁을 해도 변형이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같이 이번에 나온 토트백도 한번 매치를 해줬습니다. 이 토트백에 들어가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도 코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코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안 벗겨지게 반질반질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깨에다가 토트백 매치해줘서 그 데일리하게 나가기 딱 좋은 룩 하나 완성되죠. 이 톤이 너무 잘 맞아요. 가방이랑 이 옷 이 색감 자체가 매치가 너무 잘 되고 굉장히 다 오버한 느낌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즘 딱 트렌드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굳이 안 넣어 입어도 이렇게 입어도 예쁘죠? 다음은 자라에서 산 조끼를 입어봤습니다. 입으니까 또 괜찮지 않나요? 조금 너무 카우보이 같은 색감인가? 저는 그래서 안에 이렇게 흰 셔츠 하나 받쳐서 이렇게 조끼 입어줬고요. 이건 진짜 그냥 딱 가을, 나는 가을 할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렇게 좀 짙은 색깔의 청바지랑 같이 한번 입으면 예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가방은 JW 앤더슨 거 또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 조끼랑 이게 컬러가 색깔이 너무 잘 맞아서 이렇게 같이 세트로 이렇게 들고 다녀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굳이 이런 조끼가 이렇게 셔츠 아니어도 반팔 같은 거에도 은근 또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끼 같은 것도 활용하면 좀 이제 패션에 이렇게 선택하는 폭이 좀 넓어진달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조끼도 한번 올 가을에는 좀 몇 번 입고 다녀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룩입니다. 마지막 룩 또한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딱 제가 원하던 느낌 역시 그게 맞네요. 이 맨투맨이랑 그리고 바지, 팬츠 다행히 사이즈 잘 맞아요. 조금 핏한 느낌 있긴 한데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M 사이즈 입었고요. 허리가 29 정도 돼요. 신발은 트래비스 스캇 같이 매치해줬어요. 예쁘죠? 지금 처음 신어본다. 많이 받아놨는데 이게 크롭 기장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남성분들도 크롭 기장을 많이 입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렇게 팔을 살짝 올리면 이게 살이 보여. 밑에가 밑단이 여기가 좀 짧아서 안에 아예 바지를 넣어서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연출해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한번 넣어서 입어봤습니다. 넣어서 입은 것도 예쁘죠? 이게 아예 넣어서 입으라고 만든 옷 같아, 진짜로. 같이 바지 매치해서 입어줬는데 한 세트로 되게 깔끔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진짜 느낌이 제가 말했던 것처럼 좀 섹시한 그런 핏 나죠? 네. 아닌가? 그리고 이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택도 반짝거리는 게 너무 예뻐. 짜잔, 잘 안 보이네. 그래서 이 옷도 지금 같은 계절에 정말 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브랜드 앞으로 좀 잘 구경해 봐야 될 것 같아. 네. 그리고 이제 그 프라다 버킷에도 한번 써봤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챙이 더 깊은 거면 좋겠는데 좀 아쉬워요. 제가 버클릿이 엄청 잘 어울리는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뭐 잘 쓸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프라다니까 예쁘잖아요, 그쵸? 어때요? 쓰고 다닐 수 있겠죠? 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빠이.